시작했다. 이제 안녕하세요. 한 명도 안 들어왔었는데. 오 마이 갓, 잠깐만. 원래 한 명도 안 들어와도 지금 어차피 녹화되기 때문에 나중에 볼 수 그래? 있으니까. 그래? 한번 해볼까? 인사할까요 일단? 하나 둘 셋. 쇼타임 인사. 안녕하세요. 얼븐 일렉트로 밴 유이스입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백호가 없어요. 맞아요. 씨는 백호는 오늘 급하게 고향이 제주도로 네. 잠깐 부모님을 뵈러 갔기 때문에 그쵸. 백호 몰래 이렇게 4명에서 브이앱을 켰습니다. 예, 네, 원래 오늘 연습을 좀 하다가 네, 또 그쵸. 촬영도 있어서 촬영도 좀 하다가 네. 이렇게 꽃이 피었다는 소식을 듣고 날씨가 저희가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개나리 꽃? 네. 오늘 저도 아까 오늘 컨셉이 약간 개나리인데 어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개나리인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개나리. 네, 아, 좀 걸으면서 하고요. 근데 여기가 네. 개나리밖에 없어요. 아니요, 저기 벚꽃도 있긴 있어요. 벚꽃도 있는데 저기까지 가려면 좀 걸어야 돼요. 자신 있나요? 자신 있죠. 그러면은 우리 못 보신 네. 러브분들을 위해서 맞아요. 봄이지만 조금씩 또 이동을 해보도록 할까요? 오늘이 평일이기 때문에 맞아요. 회사나 학교를 가신 분도 계실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오늘이 평일이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오늘이 화요일? 그렇죠. 아이고 화요일이다 오늘. 화요일 여러분들 모두 잘 지내셨는지. 아, 또 우리 렌 씨는 또 포로타임 들어왔습니다. 포로타임 체크. 자, 이거 또 카메라를 돌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돌려가지고 이제 렌의 포토 찍겠습니다. 어떻게 찍어요? 우리 렌이 화보. 자, 여기는 렌의 화보 현장에 와 있습니다. 네. 네, 샷 들어갈 샷 뭐래? 촬영 들어갈게요. 네. 포즈 다양하게 해주세요. 자, 3, 2, 1 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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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카. 네, 아우 멋있어요. 네. 멋있어요. 어제 좀 괜찮았어요? 아, 모델이 좋다 보니까. 한번 볼게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이제 태양이 이렇게 비치거든, 석양? 네, 네. 근데 엄청 분위기 있게 나와. 진짜 진짜 대박이지 너무 않냐? 너무 분위기 있게 나오는데? 너무 예뻐요. 근데 나를 보시니까 그쵸, 너무 여기 뒤에가 댓글도. 엄청 이쁘게 나와요. 민현이 사랑해. 댓글 좀 렌, 잘생겼다. 고마워요. 신비스럽다. 안녕하세요. 하트. 아론이 귀여워요. 애교 보여주세요. 아론이 귀여워. 봄에 어울리는 애교로. 아, 요즘 또 봄이다 보니까 다시 봄 노래들이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아, 근데 아는 봄 노래 있어요? 네, 아는 봄. 네. 저는 버스커 분들의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네. 울려 퍼진 이 거리를. 렌 씨는 뭐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 저는 봄이 좋네. 봄이 좋냐? 어떨 땐 따고 웃고 웃고. 맞죠? 그쵸. 그리고 지금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셔서 얘기하는데 백호군이 없다는 이유는 저희가 아까 네. 설명을 했어요. 백호가 급히 제주도로 부모님을 찾아오고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주도도 한창 이쁜 꽃들이 많이 폈을 거기 그렇죠. 때문에 제주도도 맞아. 지금 한창 벚꽃 축제 벚꽃놀이 네. 근데 여러분들은 벚꽃놀이를 한번 가보셨나요?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도 가본 적은 없는데 서울은 기도가 되게 유명하다고 하는데 네. 다음에 한번 가보죠. 이렇게. 그렇죠. 가야죠. 그럼 이제 제가 좀 건너서 네. 저기 있는 벤치 쪽으로 네. 건너야 되는데 여기가 손 너무 아쉬워요. 바람밤밤 바람밤밤 바라바라밤 차가 존재하지 않지만 그래도 배웠기 때문에 그쵸? 네 맞아요. 유치원 때 다들 손 들고 건너세요. 장미밭 이러면서 건너지 않았어요? 인기입니다. 아, 날씨가 좋네요. 그러네요. 날씨가 좋다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여기냐? 저는 뭐 알아서들 맞춰보시기에 뭐 여기서 갑자기 있으신 분들을 만나면 인사를 또 하고 좋네요.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는 또 라이브 했습니다. 그런 밤이 어딘지 아는들은 아 그래요? 이걸 보시는 분들은 라면 이런 곳 아 거기 하실 거예요. 아 거기 자전거 많이 타러 오는 곳. 아 그죠 자전거 많이 타러 오는 곳. 그
편의점이 네. 엄청 레스토랑처럼 보이는 곳. 다들 아시죠? 여기 또 이렇게 이쁘게 길도 있어요. 알고 좋아졌는데. 그렇죠. 저희가 또 오늘 연날리기 직접 만들러 가야 돼요, 여기는. 그렇죠. 아, 만들러 가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혹시 먹어본 사람 여기서 라면. 저요. 먹었어요. 저는 이제 민영 군이랑 백이랑 자 뭐 연습하러 왔을 때 먹어봤어요. 정말 여기서 먹는 라면 그 집에서 먹는 거랑은 정말 차원이 달라요. 이제 아론 형은 땅만 보시는데 땅이 떨어졌어요? 아니 꿀 꿀 오늘 차가 날인데 아 내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헬리콥터예요. 자 여기 근데 여기 연 날리는 사람도 있어요. 저기 걸릴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날아. 와 뭔가 뭔가 뮤직비디오처럼 나와서 그래서 바람이 날리며 이리로 거진 이별이며 우리 나와 함께 죽어. 와 기분 좋다 근데 저는 한강에 와우 요즘 날씨 너무 좋아요 여러분.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럴까요? 야 여기 진짜 분위기 있게 나와. 석양이랑 이렇게 얼마나 분위기. 팬들 여기 장소 알죠 이제? 그쵸 여기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어 미기야 찍어줄게. Ooh, that's cute lamb. 아론 형도 한번 찍어요. 조명이 같이 찍을까? 같이 찍어. 그래요. 저희가 요즘 우리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팬미팅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4주년 미팅. 네, 4주년 팬미팅 연습 오실 거예요? 당연히 오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제발 와주세요. 제발 와주세요. 맞아요 그렇잖아. 뭐 올 수 있으면 오고 못 오면 어쩔 수 없고. 네. 그렇죠. 그럼 저희가 이쯤에서 옷이에요. 편의점에 가서 물을 좀 사오죠. 텔레토비님. 아니 저기 그 어떤 팬분께서 오늘 랜이 좀 이상하다고. 아 진짜? 랜이 원래 이래요. 네 원래 이래요. 무슨 게임 하실 거면? 그러면 저희 이렇게 하자. 진 사람 두 명이 가서 라면을 두 개. 그럼 저희 멀리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여기서 시작하고 그러면 제가 이거를 돌려서 찍을게요. 이거 돌 아닌데 제가 돌 여기에요. 제가 여기 제자리 멀뛰기 돌려서 멀뛰기. 아니야 제자리에서 제자리 멀리뛰기. 제가 또 아 제자리 순서 순서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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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저는 마지막에 뛰겠습니다. 마지막에. 네. 저는 오. 저는 선을 그어 달려요. 선을. 여기요. 선은 여기 이 보이시죠? 돌. 선. 이 돌로 할 거예요. 우선은 램, 아론, 민현. 제가 또 어릴 때 입장을 근데 이거를 없지 달라. 이게 그러면 좀 멀리서 찍을까요? 램이 점프를 하고 잘 보이세요? 생각을 하면 거기 서 있어요. 계속. 거기 잘 보이시죠? 움직이면 안 돼요. 안녕. 아 렉 걸린다고요? 어떻게? 우리도 렉 걸려 근데. 어쩔 수 없는 건가 봐요. 아 제자리 너무 있는데 어떻게 했지 이건가? 아니 빨리 빨리 뛰어요. 하나. 아 참 대박이야. 이게 VIP 벚꽃이 이렇게 피어. 한 대요 한 대요. 하나 둘 셋. 여기 더 있어. 일단 이대로 옆으로 그대로. 다른 사람 점프해야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대로 옆에 거기 있어요. 아론 영민 야 어떻게 그렇게 멀리 갔어? 영민 아 근데 좀 멀리 갔어요 생각보다. 어릴 때 야 너무 멀리 한 거 아니야? 아재의 힘을 보여주세요. 아 야 이거 승부의 목적은 바로 편의점에서 맛있는 걸 사오기입니다.
와, 근데 진짜 멀리 갔어요. 라면 끓여와야 돼요, 지사. 날 따라 올잖아. 잠깐만. 하나. 자자자자자. 야, 너 왜 이렇게 멀리 갔어? 제자리에서요. 제자리에서. 나 다리 그렇게 달아. 아론 형 혼났네요. 라고. 네? 아니 댓글에 않거든요? 댓글에 있었어요. 다리 짧진 않거든요. 보통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나 화 안 냈는데. 해볼게요. 민현이 옷 이쁘대요. 하나. 렉 걸리는 거는 어떻게 해주시네? 하나, 둘, 셋. 왓 더 헬. 아, 졌어. 아론 형. 아론 형이 졌어요. 아론 형이 졌어요. 아론 형이 졌어요. 이건 아니겠네. 제주도에 잠깐 보러 왔어. 민현이래요. 민현. 민현 해바라기라서. 저도 춤추고 있는데 안 보이죠? 고마워요, 목소리 좋다고 해줘서. 민현이 꼴등이고요. 여러분, 제가 뛸 건데 매니저 형께서 잠깐 잡아주시고. 저희가 아버지랑 같이 가드릴게요. 네. 얼굴 좀 되니까 셀카 모드로 하게. 일로 와봐봐. 아, 근데 제가 오늘 안녕하세요 여러분. 솔직히 막 애들 한강 오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솔직히 두강 가고 싶거든요. 네. 저는 저 한강 시민이에요. 저 두강 가고 싶었는데. 나는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계세요? 아, 네, 제가 저 제가 뛰면 이게 울렁 걸릴 수 있으니까. 저기 사인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네. 제가 좀 봐주실까요? 네. 죄송한데 아닙니다. 저희 죄송한데 저희 좀 가시면 만보기를 탔어요. 만보기를 여기서 만보기를 다 지금 얼마나 뛰셨어요? 지금요. 엄청 많이 뛰었어요. 아론 형 아재 개그 잘생겼다. 아재 개그 여러분 영... 민현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우리 오랜만에 밖에 네 또 달릴까요? 자유를? 여러분 면이 걸렸어요. 자유를 막 달려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전략 질주 뛰어볼까? 기람산 선생 렛 뛰어. 네, 애들이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틀 뛰고 네, 찍었어요. 아 힘들다. 찍었지. 찍었다. 야, 나 끓여올게. 끓여오겠습니다. 오늘 둘의 끓일 라면을 맛보는 날이야. 아이고 좋아라. 조심하세요.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요즘 그 기온차가 있잖아요. 그쵸. 네. 낮에는 엄청 더운데 지금 시간쯤 되면 좀 춥고. 네, 맞아. 이걸 보고 계시는 많은 사람들께서 감기 걸리지 마. 옛날에 여러분 이거 안 해봤어요? 여기 이거 여기 이거 타가지고 밑으로 네, 내려가는 거? 그럼 또 다친다. 나 어때? 기술기? 나 넘어질 뻔했네. 와, 진짜 깜짝 놀랐네. 나 좀 비둘기 같았어? 귀엽대요. 진짜? 비둘기 같은 건 모르지만.
어 앞으로 이거 들으면 돼. 비둘기 2. 아 근데 이거 안 들린다. 비둘기 가세요. 비둘기 씨. 없어요. 진짜 재미 없어요. 노잼. 그러니까 난 셀카리. 아 그렇게 하면 어지럽. 이렇게 하는 거야. 아 그렇게 하면 어지럽대. 시청자 여러분들. 아니에요. 어지러워라고요. 아 너무한 거 아니야? 옛날에 네. 이런 데서 물수제비 뛰고 막 그랬었는데 저희 강릉에 또 남자들 자고 있거든요. 속이야. 거짓말인데. 나 진짜 속았어. 넘어다니다. 우리 좀 여기 앉아서 여러분 네. 근데 휴대폰 챙겼어. 벤치에서. 우리 휴대폰 챙겼나? 나 핸드폰이 근데 진짜 없는데? 아 챙겼어. 다행히. 챙겼어? 챙겼어. 그치 내, 다 챙겼겠지? 나 지갑도 없어. 다 챙겼어. 다행이야 진짜. 아 알지? 오늘 정, 근데 항상 또 들고 있어야 돼. 연습하다가 이렇게 또 나오니까 기분 좋네요. 어릴 때 뭐하고 놀았냐고 물어보시는데 어릴 때 뭐하고 놀았지? 저는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했어. 뭐 땅 따먹기, 사과 따먹기 뭐 그리고 땅 따먹기 맞아. 땅 따먹기 좀 많이 했었어요. 사과 따먹기 아시죠? 그 사과 그리고 그거는 모르는데 땅 따먹기 이제 돌 주워서 네. 세 번을 찬 다음에 자기의 원 안에 그려놓은 기지안까지 들어와야 그 땅을 먹는 게임 썼죠. 그거랑 그거 아닌가? 다들 딱지치기, 뭐 팽이치기 이런 거 그런 거 많이 했지. 옛날에 학교에서 엄청 많이 했었는데 초등학교 때 그러고 놀았고 솔직히 중학교 때부터는 그러고 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쵸? 컴퓨터 게임 공부를 좀 하고 이랬었고 오늘도 재밌어요 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저희가 아침에 촬영을 하고 연습을 하다 온 거라서 오늘 저녁은 조금 바람 공기를 쐬고 쉴 예정이에요. 우리 지금 마치 그거 같은 사람. 아 맞아 철봉 매달리기 그런 거 했었죠 체육 시간 때. 어떻게 내 말 무시했어. 맞아. 뭐라죠? 아니 현주민이 기분 상했어요. 철봉 매달리기. 아 미안해. 아니, 여기 철봉 달리기 누가 댓글에서 그 얘기하고 있었어요. 거꾸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도는 거 있잖아요. 다리하고 네. 그거 했었죠. 맞아요. 많이 했었지. 램 모자 벗어주세요 라고 하는데 모자 벗으면 지금 머리가 조금 괜찮은데요? 아, 좀 써야겠어요. 쓰세요. 아니 쓰라니까. 아니, 쓰라고. 이렇게 쓰는 거 같아요. 어 그건 괜찮아요. 이렇게 쓰는 거 아닌 거 같은데 얼굴이 안 보여서 아쉽지만 여러분들 아닌 거 그 뭐냐 맞아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 감기를 조심해야지 저희 팬미팅에 또 놀러 오셔서 재밌게 같이 즐길 거 아니십니까? 아니십니까? 아니십니다. 염색 언제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이 머리로 활동을 좀 하고 또 나중에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사이즈 송나트 해달래요. 송나트? 나는 이거 해줄게. 저는 손이 하나라서 저는 입이 하트거든요. 그래서 이게 쏘는 거 입이 하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하트 해 빨리. 알았어. 맛있어요? 아 귀엽. 나 귀엽대. 영어 Where is Minion? 민현! 아 그래요? 구레나르 긴 게 이뻐요? 고마워요. 민현 이즈 꽃 라면. 피었어요. 꽃 많이 피었는데 아까 저희가 오프닝 할 때 그 개나리꽃에서 했었거든요. 벚꽃도 피고 개나리꽃도 피고 유채꽃도 피고 많이 피었네요. 민현이 라면 갔습니다. 그 한강 하면 또 라면이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 라면 아 나 진짜 팬레터에서 뭐 팬레터 글 읽은 게 있는데 다른 오빠들 점점 멋있어지는데 왜 JR 오빠는 점점 더 귀여워지라는 글을 제가 읽었어요. 그런가요? 할명이 아니라 그런가 싶어서
아 제가 데뷔할 때는 그쵸 카리스마 약간 있는 네. 모습이 많이 나왔는데 요즘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 참 힘드네. 너 나이가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어떻게? 유이 종년 카리스마 나 칼 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재 개그가 또 이렇게 나와버려.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기 그 댓글 옆에 댓글 달아주는 옆에 레벨 1이라고 아닌가 레벨 1이 아닌가? 어디? 여기 맞아 레 뭐야? LVL 1은 뭐지? 레벨 1 아니야? 오늘 스타일 죽인대요. 스타일이요?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 좀 한껏 이렇게 한 스타일 하죠. 해봤는데 아 레벨 맞아요? 무슨 레벨이에요? 러브레벨? 빨리 모자 써. 러브레벨 어때? 어때 지금? 땀 안 나? 아 남방 이뻐요? 이거 고마워요. 벗어주세요. 아 뭘 남방인데 지금 좋아. 이거 벗으면 감기 걸려서 안 돼. 애들이 왔어, 좀 늦게 오네. 왔어. 왔어. 라면이 왔어. 왔어. 원래 왔어. 왔어요. 와우. 우와, 안에 근데 젓가락은 왜 두 개밖에 안 먹었어요? 에이, 또. 안에 계란 또 지금 뭐야? 보내셨어요. 잘했다. 잘했다, 얘들아.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찍을게요 그럼. 이렇게 내려와요. 좋아요. 어 계란도 풀었어요. 대박인데? 어 이거 기계 있는데 잘 먹겠습니다. 네, 기계 있는데 진짜 좀 신기했어요. 다들 흘리지 않게 조심해요. 아련 처음이었어요. 알겠죠? 네. 저는 종종 100% 나와가지고 다들 라면 먹었었어요. 네. 멤버들한테 이 맛을 정말 소개해주고 싶었는데 드디어 할 수 있게 됐어요. 좀 뜨겁지 않을 것 같아. 바람이랑 이렇게 그거 알죠? 바다나 어 맛있다. 테이블 가서? 테이블 가서 먹으래요? 네, 틀릴 것 같아. 그쵸 흘리면 또 안 되죠? 그거 알죠? 바다나 계곡 가가지고 바다나 바나나 나 끓여 먹으면 풀잖아요. 근데 그게 엄청 맛있는 거 그 맛 진짜 미국 갔을 때 먹어야 돼요 그거. 흰 옷이라 조심하래요.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걱정해줘서 고맙고 의자에 앉아서 먹어. 네 그러려고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 한강에 왔을 때는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 제가 여기까지 찍어야 되니까 때도 항상 멋있게 먹어야 돼요. 알겠죠? 자 라면. 라면을 맛있게 먹는 방법. 라면은 소리를 내면서 먹어야 맛있어. 그럼 보여줘요. 또 먹방을 좋아하는 의지. 들었어. 아. 아이고. 그러다가 살에 걸리면. 어때 민기야 맛있어? 살짝 그 맛이 그 공정 고무신에 나오는 거야. 그 맛을 네가 어떻게 알아? 제가 먹어봤거든요. 그 맛을 네가 어떻게 알아? 먹었어. 또 이게 국물이 또 끝내주지. 진짜. 와, 맛있다. 오늘 날씨 좋아서. 아 뜨거! 나 솔직히 20분 전까지도 해도 별로 안 배고팠거든요. 맛있는데. 이거 그라면 매우 신. 신시해 라면. 왜? 아 너무 뜨거웠어. 아 저 그러면 저희는 이만 라면을 먹으면서 마무리를 할까요? 아 라면 먹으면서? 네. 아 좋아. 네. 여러분들도 먹고 싶어지게 될 거예요. 라면 네, 먹는 것도 거의 마무리. 함께하세요. 여러분들 이 촬영이 끝나면 분명히 라면을 끓이게 될 거예요. 저희는 여러분들... 이만 그러니까 먹고 싶으면 한강 무슨 말이야? 한강을 떠나는데 뭘 한강? 여러분들 네. 밥 저녁 드셔야죠. 맛있게 드세요. 안녕. 다롱해.